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BJ 유디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탕수육, 짜장면, 짬뽕 세트, 그리고 볶음밥, 군만두, 예,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짬뽕부터 먹기 전에, 역시 매운 건좀 나중에 먹어야 되죠.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 김준현 씨가 짜장면을 막 이렇게 비비는 것보다 이렇게 들썩들썩 해주면은 더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내가 본거 있어요 좀. 이렇게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막 뒤집지 말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된다. 네,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입컷 나올 것 같은데, 두 입으로, 최소한 두 입으로 먹어야겠죠? 예, 좀 천천히 먹어야. 아, 맛있겠다. 유튜브 7월 달부터 올릴 생각인데, 지금, 이제, 예. 다 올리진 못하더라도, 한두 개라도 7월 달부터 꼭 올리려고요. 아, 마초 어서 오세요. 예, 마초 2부 때술 먹방 예약. 응? 순수 공호님 100점으로 200번째. 아, 100단이 좋죠. 200번째 팬클럽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순수 공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네, 감사합니다. 저 직업이요, 학생입니다. 해산물. 여기는 볶음밥색이 좀 특이하죠? 좀 어둡죠? 이상하게 체감상 더 맛있어, 느낌이. 네, 천천히 먹겠습니다.
창술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네, 오늘. 자, 만두도 하나 먹고. 왜 쩝쩝 소리 가지고 뭐 얘기 나왔어? 아, 누가 쩝쩝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 밥이 굴소스로 볶나 봐요. 다른 볶음밥이랑 차별화돼 있어. 내가 바로 볶음밥이다. 차별화돼 있어.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천히 먹는데 분명히 빨리 먹으라고 하는 사람 있겠지? 아, 맹구님. 엠브로님 방 팬분들도 여기 추천하러 자주 오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엠브로님 진짜 요새 제일 핫하신 분인데,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심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맞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순수님도, 아, 엠브로님 팬이셨어? 아, 진짜? 아, 어쩐지, 너무 매너가 너무 좋으셔. 이런 추임새 넣으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이 중국 음식이 유난히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 다섯 개만 담가놓고. 부먹들을 위해서. 아니야, 찍먹? 부먹. 부먹들을 위해서 이렇게 담가놓고 좀 쟁여놓고. 나머지 이렇게. 왜요? 뭐라고 하세요? 오늘은 다 먹고 녹화 끌수 있겠다. 지금 10분 지났으니까 먹을 수 있겠다. 엄마 뚱메르님. 10개로 201번째 팬클럽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약속 지켰네.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엄마 뚱미라님 진짜 감사합니다. 약속 지켰어. 엄마님 10개 또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아, 볶음밥이 특이해. 색깔만 어두운 게 아니라 맛도 달라. 직장에서 밥 먹으면 몇 인분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아, 이름 불리니까 중독된다고? 이 보먹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 왜? 아, 복도님, 어서 오세요. 확실히 부먹은 바삭함이 없어지네. 아, 그래? 지우가 실수해가지고 복서님 벙어리 됐어요? 복서님 이해해 주실 거죠? 저희 부회장님이 실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청정 지역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예, 그린벨트. UDT 존, 네. 채팅창 깨끗하죠? 이게 바로 우리 가족들의 힘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즐겨찾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볶음밥을 먹고, 짬뽕 국물 한 번만 먹어줘, 한 번만. 뭔지 알지? 아, 맹구님 감사합니다.
지금 디티님 먹는 거 보고 발동 걸림. 배달의 민족 시켰어요. 물냉, 비냉. 굿짝. 굿.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시켰죠? 그러면 후회하지 마요. 미련 없이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 이미 시켰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지. 이왕 먹을 거.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서도, 아, 내가 이걸 왜 먹고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마요. 먹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더 먹어. 알겠지? 먹을 때 맛있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야 돼, 먹을 때는. 어차피 먹을 건데, 어떻게.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하세요? 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아, 시송님 어서 오세요. 어, 맛있어. 여기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중국 음식 저희 동네에 있는 거다 시켜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평소에 몇번 내가 많이 시켰다가 못 먹을 때 있었잖아요. 오늘은 되게 적당하니까 기분 되게 좋네. 앞으로 적당히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고 입에 볶음밥이 가득 있지. 짬뽕국물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입안에 볶음밥이 가득 찼을 때 왜 카톡이 급하다고? 일단 탕수육부터 먹고 그 다음에
보급형 지창욱이라고 하시는데, 나 지창욱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보급형이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 안 해도 돼. 보급형 지창욱 안 해도 됩니다. 그냥 UDT 할게요. 굳이 보급형까지 앞에 붙이면서 지창욱 별로, 예, 원래 지창욱 별로 몰랐어요, 원래요. 보급형 지창욱, 뭐, 트러에 깔린 지창욱, 억울한 지창욱, 그 앞에 수식어 왜 붙여? 그냥 하지 마. 지창욱 하지 마. 뭐래, 그렇게까지. 지창욱도 금지해버린다. 중국 음식에는 시원한 얼음 콜라, 예, 시원한 얼음 콜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국 음식에는. 아까 담궈놨던. 소스가 잘 배어져 있네. 아, 오늘도 다 먹어가네. 요새 나 안 남기고 다 먹네요. 짜왕이요? 하나에 얼마였냐고? 그래도 신메뉴인데 좀 비싸지 않을까요? 만두. 역시 만두랑 탕수육은 손으로 먹어야 되겠지? 꽉 차 있어. 저는 굶는 다이어트 하다가 유디티님 보고 먹으면서 운동합니다.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 말은 다이어트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건 그냥, 근데 신조어 하나 만들어놔야겠어. 아, 그거 진짜, 진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미련한 짓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그 다이어트가 끝난 직후에 반드시 요요현상이 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다이어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음식 다 먹는 거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거 영상 하나하나 해가지고 올릴게요. 진짜 이거는 중국 음식 먹을 때 빠지면 안 돼. 군만두는 진짜 이거 있어야 되고. 그지?
체중이 빠지고, 아, 왜 자꾸 운동 얘기가 나오지? 먹방 끝나고 이제 운동 관련된 얘기는, 이야기만 해요. 상담까지는 아니고. 저는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운동하기도 바쁘고 힘들어요. 그럴 누구를 가르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턱 아파. 늦게 왔더니 벌써 다 드셔가네요. 진짜? 아, 역시 이 얼음 콜라. 좋아요. 얼음 콜라 너무 좋아요. 그지? 몇개안 남았다. 이거 먹고 녹화를 끝낼게요. 와, 대박. 모아님도 오셨어, 모아님. 정말 꽉 잡고 있는 대단하신 분들 팬닉 달고 오셔서 이렇게 매너 있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모아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만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맞지? 요새 다 먹네. 하하.